종가 공략하러 가겠습니다. 강장훈 본부장과 함께하죠. 본부장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본부장님. 네. 요즘 왜 이렇게 종목 잘 가죠? 시장이 좋지 않습니다. 아니요. 제가 보기에는 본부장님의 이 종목 피킹 능력이 남다르신 것 같습니다. 이거 이노매트리요. 어제 종가 공략주였잖아요. 네. 아, 하루에 목표가를 돌파해버렸어요. 이거 어떻게 할까요? 차익 실현입니다. 차익 실현하셔야 될 것 같고요. 3만, 어제 장 후반에 28,800원의 종가가 마감됐었는데 사실은 3% 본 게 아니었고 장 그 전에 마이너스는 상태에서 원고를 줬는데 일단 뭐 그만큼 종목이 좋다라는 것도 있겠고요. 또한 뭐 시장도 워낙 좋은 모습이기 때문에 뭐 저희 능력보다는 또 밸류에이션을 잘 찾아갔고 또 그 적절한 시점에서 추천하는 게 좀 먹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뭐 목표가 도달을 했고요. 다만 2차 전지, 특히 전기차 관련된 검사기 매출 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 지난해 수준 대비해서도 실적이 좀 대비해서 접근감 매트가 있는 상황인데 올해 폭발적인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가 상승 여력이 충분히 있습니다만 뭐 오늘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주가는 좀 밀린 모습인데요. 조정 이후에 다시 한번 좀 관심을 갖고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장중간 때 3만 1,000원도 돌파했던 이노매트리입니다. 이익 실현 잘 하신 분들, 우리 시청자분들 축하드리고요. 자, 우리 본부장님의 능력을 또 한번 믿고 갑니다. 오늘 종가에는 어떤 종목 공략할까요? 네, 오늘 준비할 종목은 다우기술을 준비했습니다. 소프트웨어와 시스템 관련 솔루션 개발 판매 업체고요. IT 분야에서 시작해서 2000년도에 국내 최초 온라인 증권사죠. 키움증권을 설립을 했습니다. 2005년도에는 온라인 취업 포털 사람인을 인수해서 다우 데이터가 최대 38%의 지분을 갖고 있고요. 투자 포인트는 두 가지를 줄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본사 영업가치 급증입니다. 다우기술 본사는 뿌리오, 문자 서비스죠. 또 사방넷, 쇼핑몰 관리, 또 IDC, 인터넷 데이터센터 등 비즈니스를 영위하고 있습니다. 키움증권 지분 47%를 보유를 하고 있고요. 최대 주주로서 이 지분 가치가 다우기술의 자산가치로서 주가가 좌우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17년까지는 영업가치가 순 자산가치의 20% 안팎에 불과했던 반면에 이 키움증권 지분가치가 60%를 차지하면서 연동이 되는 주가 흐름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올해부터는 이런 부분들이 좀 반대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IT 서비스 기업 중에서 가장 저평가된 기업이 다우기술인데 올해 실적 기준 현 주가 PER이 5.2배 수준밖에 안 되는 저평가 매트의 상황입니다. 3년 평균 PER을 8.4배를 적용했을 때도 3천 원대의 밸런싱 매력이 있는 그런 기업이 다우기술이고요. 스튜어드십 코드가 도입되면서 연기금 포함해서 이 기관과 국내 투자자 비중이 지분이 높기 때문에 이 관련된 지배구조 개선이라든가 배당 성향 가능성이 상승될 것으로 기대가 되면서 이 관련된 수혜주로도 부각이 되고 있는 종목이 다우기술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 4일 동안 조정받으면서 기관은 1월 23일부터 전일 기준 누적 21만 주의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는 부분도 투자 포인트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는 종가고요. 목표가 22,000원, 손절가는 19,500원 하회 시에 손절로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우기술 접근해보겠습니다. 목표가 22,000원 점쳐봅니다. 강정원 본부장과 함께했고요. 내일 뵐게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동시호가 상황 보러 가겠습니다. 안신혜님과 함께 하실 거고요. 이어지는 이승조 대표의 TMI 많은 시청 바랍니다. 이상 박소연이었습니다. S&P가 장중 2200선을 터치했는데요. 호가 분위기 와서도 그 흐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을까요? 예, 2200선 다시 한번 회복하면서 2203선까지 올라갔습니다. 약 1% 가까운 상승세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지난주 수요일부터 어제 하루 주춤한 것 빼고는 상승 랠리 이어가고 있고요. 0.53% 상승한 714의 종가를 형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오늘 나란히 상승했는데 SK하이닉스의 그 흐름이 더 놀랍습니다. 3.41% 오름세까지. 셀트리온도 추가로 상승하면서 2.14% 오름세 포착이 되고 있고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J, E&M, 포스코, 캠텍을 제외하고 종목들이 오르고 있습니다. 외국계 매수와 함께 셀트리온 헬스케어 2.07%, 바로메드도 1.37% 오르고 있네요. 호가 분위기 돌아왔습니다.
1월 30일 거래가 마감됐습니다. 지난 10월 검은 목요일 기억나시죠? 폭락자 정말 뼈아픈 기억을 남겨줬는데요. 그 이후 112일 만에 처음으로 장중에 2200선을 돌파하더니 종가도 조금 더 상승하면서 2205선에 마감됐습니다. 코스닥도 내내 견조한 흐름 연출을 했고요. 0.6% 상승한 715에 마감을 지었습니다. 올해 들어 외국인의 매수 시대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오늘만도 1998억 원의 순매수 우위를 기록했고요. 연기금 중심의 매수가 들어오면서 기관 전체적인 매수 금액은 645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개인만이 8절을 외쳤네요. 코스닥 수급도 함께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은 샀습니다. 745억 원의 순매수 우위. 하지만 개인과 기관 동반 매도가 연출됐고 각각 528억 원, 129억 원을 내다 팔았네요. 자, 남북경협주나 예타 관련주의 긍정적인 상승세도 있었지만 중국 소비 관련주도 한 축을 담당했습니다. LG 생활건강의 그 흐름 국한돼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시진핑 주석의 방한 기대감, 중국 최대 명절인 춘절 기대감이 동반으로 작용하면서 외국인 기관 동시에 샀고요. 4.39% 오름세 기록을 하면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다음 종목도 보겠습니다. 노랑 풍선이 기대가 돼 있습니다. 여행업과 항공권 발권 등을 하고 있는 회사인데 상장 첫날을 맞았습니다. 공모가 2만 원 그리고 시초가는 3만 350원에 형성한 이후 마감은 12% 급등하면서 34,15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앞서 살펴보신 중국 소비주와 같은 모멘텀을 받고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되면서 오늘 종가를 형성했네요. 마감 분위기 함께 돌아봤습니다.